4월 23일 지구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 행사에 배우 서우가 참석해 팬사인회를 가졌습니다. 이 행사는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되새기는 환경축제죠. 크게 실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네, 참여하게 됐어요. 신데렐라 언니 잘 보고 있어요. 현재 신데렐라 언니에서 애교 많고 천진난만하지만 언니 문근영과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동생 호선 역에 출연하며 인기몰이 중인 서우.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모여 서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와 있는 걸 모르고 예, 지금 다들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요. 화장품이라도 챙겨가야지. 네, 미우면 안 맞을 것 같아요. 한편 서우는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 영화 한효를 통해 칸 국제영화제에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인데요. 너무너무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라서 아직 실감이 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막상 그 칸에 갔을 때의 실감이 나지 않을까. 아직까지는 신데렐라 언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. 너무너무 행복해요, 그래도. 신데렐라 언니로 인기 고공행진하는 것도 모자라 여배우로서 칸 영화제 참석이라는 큰 영광을 얻은 서우. 좋은 취지의 환경 캠페인에 참석하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좋은 일로 인해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서우가 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서우 씨, 앞으로 기대할게요.